지금 가장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다득점에 의해서 염기훈이 쳤어요. 헤더! 골! 역전골! 경기를 뒤집는 수원! 수원이 강릉에서 날개를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 두 명의 교체 선수가 지금 역전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장면인데, 자 지금 염기훈 선수의 이 슈팅은 정말 타이밍 맞게 잘 들어갔고요. 아, 물론 정확하게 정면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본인의 감각적인 슈팅을 통해서 팀의 기조한 역전. 골티비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정규리그 최종전 22라운드도 알팀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피곤했어요. 아 왜죠? 축구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어, 해외 축구도. 해외 축구도 있고 네. K리그도 이제 주중 경기도 있었고 네. 네, 잠이 부족합니다. 네. 끝나고 살이 빠지고 있어요. 어? 그 저탄수화물. 아, 예. 저탄수화물 안 먹었더니 네. 살이 그냥 쪽쪽 빠집니다. 일주일에 1kg씩 빠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빠지는 거죠? 아까 저 우리 보영 PD가 또 턱살이 좀 살아난다고 또 아침부터 네. 또 훈훈한 또 no.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지만 네. 또 정현 씨가 또 어디가 빠지냐는 말에 또 기분이 확 다운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자, 그렇다면 확 분위기 업시키기 위해서 네. 22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22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너무 재밌는 경기가 많아서 분위기가 업되지 않았나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가장 제 스타일, 상남자 대 상남자. 와. 군인 대 철인. 와. 요 포항 대 상주 경기가 진짜 명경기여서 그쵸? 다들 막 제발 그 경기 보라고 그렇게들 팬분들이 아, 예,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와, 어쨌든 경기 결과 조차도 네. 네. 정말 뭐 한참을 내다보시면 네. 한참도 모르는데 저 그대로 몰라요.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 경기는 본 사람이 승자, 안 본 사람은 패자. 저는 이날 라이브로 네. 안 봤어요. 어 패자. 다른 데 가셨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저는 성남에 가셨습니다. 그 시간에.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경기도 뭐 재밌긴 재밌었으니까요. 그럼요. 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직접 취재를 나갔던 세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를 리뷰해볼 텐데요. 제가 MC니까 제가 네. 가장 좋아했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포항 대 상주의 경기였는데 포항이 결국에는 3위를 탈환했습니다. 야, 포항이 진짜 홈에서 2대0을 앞설 때까지만 해도 아, 네. 포항이 잘 나가는구나 오늘 네. 했는데 동점이 됐고 네. 또 포항이 도망가니까 또 따라오고 결국에 이제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또 다 지나서 포항의 그 팔로세비치 선수의 해트트릭 맞아요. 세 번째 골에 힘입어 왼발이 이건 네, 무슨 뭐 네. 왼발 다리입니다. 네. 결승골에 힘입어 승리를 했습니다. 해트트릭은 말씀드렸듯이 해트트릭으로 네. 이게 자신의 축구 커리어상 첫 번째 해트트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름. 막 네.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이러던데. 항상 네. 팔로세비치는 이제 득점을 하고 나서. 네. 굉장히 그냥 진지한 얼굴로 이거 하잖아. 이거 하고. 이번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카톨릭이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별로 뭐 이러고 많은데 이날은 뭐 마지막 골은 땅 치고 막 들어 눕고 굉장히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골은 우리랑 또 얼마 전에 인터뷰를 네. 했던 또 송민규 선수가 역시나 네. 예, 또 강상우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시즌 아홉 번째 골, 네. 9호 골을 성공시키면서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참 골티비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항상 인터뷰를 한번 하고 나면 또 뭔가 또 네. 결과를 또 내는. 신기하네요. 아, 주기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뭐 먼저 좀 부진한 선수들은 먼저 좀 찾아올 것 같아요.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기 초반에 그럼 포항이 골티비를 찾아왔어야 했을 것 같아요. 포항이 좀 수적 열세에 놓였었잖아요. 네. 그 전민강 선수가 전반 38분 만에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 김기동 감독은 이제 주중에 있을 FA컵 동해안 더비가 있잖아요. 4강전. 그거를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전민강 선수의 퇴장이 나오면서 그런 로테이션 전략이 좀 살짝 빗나갔어요. 네. 나중에 뭐 김강수 선수도 투입시키고 뭐 여러 선수들 뭐 투입시키면서 조금 그런 전략은 빗나갔지만 어쨌든 승점 네. 3점을 챙기면서 네. 리그 3위로 파이널 라운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날은 팔라시오스가 스트라이커로 나왔어요. 네, 이루체크 선수가 지난 경기 이제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네. 오늘 경기 이날 경기 나오지 못했는데 네.
대신 팔라시오스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을 해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맞아요. 이날 그리고 아침도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토스트에 해 먼저 갖고 막 많이 먹어 이러면서 유지가 네. 되죠 이게. 네. 그래서 막 엄청 끝까지 빠르게 잘 뛰어다녔잖아요. 90분이 됐는데도 네, 진짜 빨랐어요. 이건 뭐 그냥 뭐 다다다다다 하면서 네, 굉장히 스피드를 파워 넘치는. 힘, 네. 네. 그리고 또 팔로세비치 선수도 헤드트릭을 네. 기록했잖아요. 정말 왼발이 네.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모두 왼발이 네. 정말 그냥 골문 구석을 찔르는 네. 뭐 골키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정말 자신의 높은 네. 가치의 왼발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송민규 선수도 도움 부문 선두에 올랐다고요? 강상우가 네. 네, 송민규의 도움으로. 아 그렇네요. 네. 강상우 선수가 이제 상주에서 전역하면서 네, 네. 포항에 합류했고 계속 도움을 올리고 있어. 세 개인가 올렸는데 그게 다 네. 송민규 선수 머리로 오, 찰떡궁합. 예, 찰떡궁합이죠. 줄이 붙어놨는데요, 굉장히. 요즘도.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뭘 하고 붙어다니는 거죠? 뭐, 너 꿀TV 봤냐? 네. 너도 인터뷰해라. 어, 형, 나 인터뷰 얼마 전에 했다. 네. 네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강상훈 선수가 이날 전역하고 처음으로 또 성주를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태환 감독이랑도 인사를 하고, 뭐, 권경원 선수랑 이제 뭐, 인사를 나누는데, 원래 선임이었잖아요. 네. 권경원 선수의. 근데 이제, 전역하면 이제 민간인이니까 다시 또 이제 뭐 이렇게 선임해서 위아래가 없어지는 뭐 없어지는 거죠. 성적 관계. 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재밌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김기동 감독과도 경기 전에 네. 인사를 또 반갑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현장에 나가 있던 박병규 기자. 박병규 기자. 네. 오, 포항이군요. 그래서 가셨군요. 아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소속 팀을 상주가 만나면 세리머니를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뭐 혼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아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으니까 김태환 감독이 선수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강상우 선수에 대해서. 강상우 선수가 네. 이제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선수를 네. 만나게 됐는데 김태환 감독은 이제 강상우 선수랑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골 넣고 네. 세레모니까지 했으면은 네. 혼내주려고 했대요. 오, 네. 근데 뭐 어쨌든 강상우 선수가 직접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 도움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상주가 패하게 됐는데 네. 김태환 감독은 역시 대인배였습니다. 팝태환 네. 포항의 승리를 축하한다. 아, 정말 잘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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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정. 잘했잖아요. 뭐 그렇지만 자신들은 냉정하게 잘 게임을 운영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하지만 행복축구 여기서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러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통이다. 뭐 통까지는 네. 모르겠지만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군요. 뭐 한 발 후퇴는 두 발 전진을 위한 네. 뭐 그런 네. 어쨌든 아니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네. 그래도 판단을 했고요. 강상우에 대해서는 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전방으로 막 전진을 하더라. 네, 네. 이제 공격 본능이 계속 났다 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세리머니하면 혼내주려고 했었고 네. 공격적으로 워낙 재능이 있는 선수고 여전히 기대가 크다면서 예, 그 제자의 옛 네. 제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태환 감독은 좀 호쾌한 모습이었는데 김기동 감독도 일단 승리를 해서 기쁘지만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로테이션 전략이 약간 이제 슈퍼로 돌아가면서 네. 예, 계획은 좀 틀어졌고 또 전민강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파이널 라운드 뭐 초반에 좀 이제 못 뛸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드에 네. 좀 선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민강 선수들 센터백에서 이제 풀백으로 바꾸면서 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약간 공백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상황이고 선수층이 조금 얇긴 하지만 네. 어쨌든 두 시즌 연속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에 이제 네, 두 시즌 네. 연속 파이널 A에 네. 진출을 한 포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김기동 감독은 포항 축구는 역시 재밌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결과는 못 만들어도 팬들이 볼 때 아 포항 축구는 오. 역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네. 듣고 싶다고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단한테도 축구 철학 네 자신의 축구 철학은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이나 네. 예, 이런 경기 내용이 좋아야 그래야 팬들이 찾아오고 네네. 그래야 이제 K리그가 흥한다 네. 이런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부응하는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명승부였지만 무관중이었던 게 그건 좀 아쉽죠. 많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태환 감독 이야기 잠시 다시 하면은 네. 그 옷차림도 굉장히 네. 이제
카르디올라 감독 같은 그런 이제 패션을 좀 추구하는 것 같다는 박병규 기자의 또 이야기가 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죠? 그냥 뭐 이렇게 자켓 하나 딱 걸치고 네. 셔츠, 티셔츠에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뭐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네. 네. 그렇다 하더라고. 청바지 딱 입고 약간 한자 선생님이나 지리 선생님 패션 아니에요? 아 지리 선생님 네. 잘 어울리네. 그죠? 네. 네. 네 이렇게 상주와 포항이 자리를 바꾸면서 포항이 3위 탈환에 성공했고요. 파이널 A 라운드에 가볍게 그리고 상쾌하게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A 마지막 자리를 두고 누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 많이 기대를 모았잖아요. 아 장난 아니었죠. 네, 경우의 수도 엄청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광주가 6위에 올라서면서 상위 스플릿에 구단 최초로 네. 들었어요. 그 사실 뭐예요? 네, 22라운드 네.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는 사람은 별로 네. 없을 거예요. 뭐 6위를 달리고 있던 강원, 네. 7위였던 서울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았고 경우의 수도 당연히 그 두 팀이 좀 네.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력으로는 절대 못 갔잖아요. 절대 안 됐죠, 광주는. 근데 모든 이 퍼즐 조합이 광주한테 되게 좋게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성남 현장에 갔었는데 네. 경기 내용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광주가 굉장히 영리하게 풀어나갔어요. 경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이제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성남의 중원을 압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볼을 탈취해서 기회를 공격 기회를 많이 그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선제골 자체도 이른 시간에 전반 12분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나오면서 되게 이제 광주가 이른 시간에 승기를 잡았고 펠리페 선수는 와. 역시 뭐 잘한다 잘한다는 알고 있었지만 펠리페 쇼였어요. 아 쇼였죠. 네, 진짜 무슨 서커스처럼 발로 이렇게 팡 찬다 머리를 그쵸? 이렇게 하고 갑자기 사람들 사이로 그걸 막 이렇게 막 보내고 이게 뭐 파워 넘치고 네. 뭐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힘도 있고 뭐 추측력 있고 네.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스피드랑 발재간까지 네.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발레처럼 이 발 포인 살려가지고 훅 막 이러고 헤딩도 이렇게 슝 이러고 아, 그렇죠. 돌고래처럼 뻗쳐 네. 뛰어올라고 네. 무르듯이 그냥 누비고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그 모습이 또 파워까지 넘치니까 네. 와, 수비들이 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특히 임승겸 선수가 고생을 좀 아, 했다고요. 고생이 컸죠. 그래서 첫 번째 실점 장면도 네. 곧 거의 한 센터서클 부근에서 펠리페가 공을 잡고 임승겸이 붙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붙은 상태에서 박스 안까지 끌고 가는 거야 같이 네. 막 하면서 근데 임승현 선수가 끝까지 볼을 탈취해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면서 네. 막 이제 뒷발로 이제 그 볼 컨트롤도 네. 하고 이런 모습까지 네. 보여주면서 이제 결국에는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냈는데 경기 내내 정말 무서운 모습을 정말 무섭고도 매서운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가 자력으로는 파이널 A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승리를 하고 하늘에게 맡겨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하늘보다는 네. 네, 수원과 대구 하늘에 맡기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렇죠. 알아서 네. 해주니까 그랬는데 일단 네. 정말 극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 뭐 저는 이제 뭐 거긴 뭐 현장에 있던 뭐 기자들 다 그랬을 거예요. 다른 경기장 소식을 네. 좀 계속 네.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일단 광주가 전반에 골을 넣었으니까 1대0으로 앞서갔고 강원이랑 다른 구장은 다 골이 터지는데 네. 강원이랑 서울은 골이 안 터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0대0으로 지나가면서 후반 한 초중반까지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러다 광주가 올라가겠네 네. 라고 했는데 네. 강원이 또 아니나 다를까 또 김지현 선수의 득점으로 바로 또 한 골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또 강원이 올라가네 네. 하는데 수원이 막판에 갑자기? 15분을 남기고 네. 네, 역전을 해버리니까 네. 이거 봐라. 잠깐만 이러면 강원 잠깐 빼고 잠깐만 이거 서울이 한 골이면 또 네. 서울이 올라가는데 네. 또 서울 경기를 보니까 계속 0대0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나가 있던 그 이명수 기자한테 추가 시간 얼마 남았냐? 네. 3분 남았대요. 네. 여기는 4분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의 비슷하게 끝나겠네. 결국에 이제 종료 휘슬을 성남이 조금 일찍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딱 끝나고 그 광주 선수들이 딱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아직은 네. 좀 기다려 보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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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주무였겠죠. 경기 아니면 뭐 코칭 스텝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걸 전했나 봐요. 그제서야 이제 선수들이 조금 와 하면서 네.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가면 월드컵 진출했듯이 막 네. 뛰어가면서 자기들끼리 그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갈 길이 멀죠.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구단 역사상 네, 이제 네. 최고의 성적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관중도 좀 없고 하니까 뭔가 분위기나 흥이 네. 그렇게 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박진석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기 중간에는 전혀 타구장 소식을 접하지 않았대요. 집중하려고. 예, 그 광주의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그랬고 경기 끝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좀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남도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올라갈 수는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성남도 좀 골 운이 따르지 않았던 그쵸. 모습이고요. 일단 네. 이제 하위 스플릿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네, 굉장히 네. 지금 촘촘한 네. 그 승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남일 감독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저께도 네. 굉장히 근심 어린 네. 표정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거의 뭐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피가 말릴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남은 다섯 경기에 네.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가 파이널 A라운드에 진출하게 됐고요. 반면 세 번째 경기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강원 이기기만 하면 됐는데 그렇죠. 수원이 막았었어요. 네, 강원이 이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그냥 강원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사실 모두 다 네, 네 강원이 그래도 가장 유리하지 않나 싶었는데 수원이 박건호 감독 부임 이후에 네. 뭔가 좀 응집력이 좀 생기면서 네. 네, 좀 끈끈한 경기를 펼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전 네. 포항전도. 근데 이거를 강원 경기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게 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고 결국 이날 승리로 수원은 이제 인천과의 승점을 3점 차로 네. 다시 벌렸고 수원 입장에서 더욱 고무적인 거는 사실 올 시즌 처음으로 과거에 그 부산전 때는 네. 역전승 경험은 있거든요. 네. 1대0으로 뒤지다가 3대1로 역전해서 이긴 네. 적은 있는데 이날은 이제 올 시즌 처음으로 후반에 선제골을 실점한 이후에 그 경기를 뒤집는 올 시즌 네. 처음 있던 일이에요. 그런 이제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그게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고 시즌 내내 사실 이제 경기 중후반에 네. 골 먹으면서 뭐 비기거나 네. 아니면은 아예 승점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팬들이 속이 많이 터졌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원을 파이널 A에서 그냥 끌어내려버렸네요. 맞습니다. 수원이. 그래서 그런지 열혈 수원 팬분께서 오늘은 네. 이 경기 리뷰 꼭 해달라고 막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초반 기세는 강원이 더 좋았잖아요. 네, 강원이 이제 뭐 양 팀이 전반전에는 계속 뭐 공방전을 펼치다가 후반 7분에 이제 최강훈 선수의 코너킥을 김지현 선수가 정말 물개처럼 툭 뛰어올라왔고 네. 예, 선제골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가던데요 공이 회전을 막 시냉을 네. 먹었다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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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이런 시냉물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거 누구 베꼈는데? 누구 거였죠? 든든든든든 지코. 네. 아, 그 따라 했겠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강원이 이기고 있지 않나 계속 봤는데 수원은 이제 전반 끝나고 타가트가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뭐 연속적으로 이제 염기훈 이제 고승범까지 투입을 네. 하면서 공격에 약간 무게 중심을 뒀고 왜냐면 이제 질 수는 없으니까 네. 최하위랑 이제 그 격차도 벌려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래서 공격에 어쨌든 동점을 따라가보자 라는 네.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무게중심을 뒀고 결국 이제 코너킥에서 네. 고승범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사실 고승범 선수는 16라운드였을 거예요. 전북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이후에 계속 경기를 한 6경기 정도 못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전 부상 전까지만 해도 이제 풀타임 뛰면서 이렇게 전 경기를 뛰면서 수원 중원의 핵심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빠진 이후에는 굉장히 수원이 또 안 좋은 경기력으로 네. 예,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제 복귀하자마자 자신이 이제 많이 그렇게 헤딩으로 네. 골을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머리로 득점까지 뽑아내면서 거의 이제 뭐 나락에서 구해낸 이후에 또 후반 36분이었어요. 염기훈 선수의 프리킥을 네. 상무에서 갓 제대한 한석종 선수가 네.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네. 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이 오히려 마지막 15분을 버티지 못하고 파이널 B로 가버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강원은 올라가고 싶었고 수원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 네이버 메인에
자, 나오지 마! 영상이 뜰 정도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막 이런 소란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옆에 하지 마! 하지 마! 그거를 내일. 김동 감독님. 네. 그걸 네이버는 싸우지 말라고 뽑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강원이 역전 당하고 나서 후반 43분이었어요. 이영재가 이제 김태환 선수랑 볼 경합 후에 이제 김태환이 태클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공은 이제 딴 데로 갔는데 점프해서 내려오면서 김태환 선수의 발을 밟았어요. 네. 그게 고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죠. 네. 아무도.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태환 선수는 이제 비명을 지르고 네. 그거를 본 이제 수원 선수들은 굉장히 항의를 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 노장이죠. 양상민 선수의 그 눈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 양상민 선수가 네. 그렇게 내 눈을 바라봐. 완전히 진짜 네.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네. 이제 후배한테 그랬다는 걸 이제 네. 딱 이제 형님으로서 그걸 보여주는데 눈이 그냥 이글이글 거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썸네일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제 거 말고 네. 양상민 선수 거죠? 아니요, 아니요. 내 거요? 아니, 지금.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예, 굉장히 수원이 그런 부분을 보면 아, 좀 더 이제 응징력이 생기는구나 네. 라는 것도 어떻게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건화 감독이 조금씩 수원의 체질을 바꿔놓는 것 같고 또 선수들을 잘 이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기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일단 수원이 굉장히 침체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선수들의 자신감을 좀 더 끌어올려주고 네. 싶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경기였다라고 하면서 전반에는 이제 강원의 뒷공간을 노린 전략으로 나섰는데 이제 뭐 한석희 선수라든지 몇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살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는 뭐 결국에 염기훈이나 타갑진을 네. 투입했고 그 선수들이 열심히 잘 해줘서 결과가 맞습니다. 좋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얻어가는 게 많았던 수원이었는데 네, 이렇게 강원과 수원의 경기에서 파이널A 진출팀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서 하위 스플릿 그러니까 파이널 B라운드에서 네. 슈퍼매치가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승규 선수의 그런 인터뷰 지난 네. 라운드 인터뷰는 이제 먹히진 않았네요. 네.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을 하면서 이제 다섯 경기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다섯 경기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떤 충격적이고 신선한 스토리가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현 선수는 우승팀 어떤 팀으로 예상하시나요? 아 저요? 뭐 예상은 합니다 저도. 어느 팀으로?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니요. 네. 어디요? 이미 저는 포항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할 거. 오 승점차가 꽤 나는데 그래도. 네. 좀 새로운 네. 얼굴들을 보고 싶어요. 1위에.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경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전북은 연승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경기력이 꺾였고 울산도 저번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포항이 치고 올라가고 여기 일류첸코까지 들어가면 약간 꿀TV 인터뷰의 힘으로 한번 리그 우승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 너무 바빠져요. 다 인터뷰해달라고 해서. 그럼 강등팀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한 팀은 상주. 이렇게 피해갑니다. 정확하시네요. 100% 맞을 거예요. 그 예상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파이널 라운드 그 첫 번째 경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